오케이. 선생님 이거 11호라잖아. 예. 11호. 전 10번 차례인데. 어? 잘못됐네. 좀만 기다려줘. 네? 아, 아니다. 이거부터 처리해. 그래서는 오늘 7이네요. 그쵸? 저희가 지금 어? 지금 공부 안 했는데? 네? 어 지금 시간 되어 있고 네. 선생님이 쪽지로 보내줬잖아. 그쵸? 몰랐어요 칠해야 되는지? 여기 전번에도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C에서 C 다시 아 뭐 C 다시 07 세트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치? C 다시 7이 두 개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하라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는 8 공부하는 게 숙제라고. 선생님 이렇게 쪽지 보내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칠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칠 뭐 어쨌든 테스트 해봅시다. 책으로 했으니까 패드랑 책으로. 안녕하세요. 네, 난 배고프다. 책하고 시험지 잠깐 텄고요. I'm hungry 하면 되겠죠? I'm hungry.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okay. I는 무슨 뜻이고 나는 내가 할 뜻이고요. am은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다 했죠. 하다시고요. 그쵸? 저는 헝그리의 뜻은 선생님. 예. 자 민주야 그 책을 집에 가지고 가라니까. 선생님 자꾸 그렇게 내가 선생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응? 다음으로 진행이 잘 안 돼. 배고픈 무슨 시죠?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한다 했죠. 어떤 시. 왜?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떤 강아지? 배고픈 강아지.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한다고요. 단어의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 단어의 종류. 단어의 종류에는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런 시.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운동하다, 태권도 하다, 이런 것도 하다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시, 배고픈, 어떤, 배고픈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의 뜻은 두 가지라 했는데, 이 둘 중에 무슨 뜻이 됐죠? 지금. 오케이. 이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런 애들을 M을 보고 무슨 동사라고 선생님 전에 얘기했더라. 비동사라고 그랬죠? 비동사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동사 뒤에 뭐가 오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가 된다? 하다 시가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니야 내가 배고프다야 어떤 헝그리란 말이 M이랑 합쳐지니까 배고프다가 되고 있죠. 비동사에는 M 말고 is도 있고 are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is는 he나 she랑 같이 사용되죠. he is, she is. are는 you나 we나 they 같은 말과 함께 사용되죠. you are, we are, they are. 오케이, 만약에 그들이 배우고 보면 they am hungry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다? they are hungry. 그녀가 배워 보면 she am hungry가 아니고
She is hungry. 그래서 am, are, is는 뜻은 똑같고 함께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you hungry? 그래서 얘 비동사라고 했고요. 비동사의 위치가 묻는 위치로 가면 You are hungry 하면 너는 배고프다. 근데 Are you hungry 하면 너는 배고프니? 가 되겠죠. 그래서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I'm hungry too. 네, too의 뜻은 또한 뭐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 또한 배가 고파. 나 역시 배가 고파.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 이런 뜻이죠. 오케이. 나는 그래서 나는 피곤해. I'm tired. 안 되겠죠. Tired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모르죠. tie 죠 tie. tie, er,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와 d죠. tired. 그래서 난 피곤하다가 뭐라고요? tired의 뜻은 뭐라고? 안 들려? 피곤? 피곤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합쳐서 피곤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I'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I'm tired too. 오케이. 네. 난 졸리다. 넌 어때? I'm tired. 난 졸리다. 넌 어때? 오케이, 다음번에 선생님이 쪽지 보낸 것 좀 공부 좀 해오세요. 그래서 난 졸리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I'm sleepy. I'm sleepy. 난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about you? 그러니까 난 졸려. 너는 어떻니?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Sleepy 뜻은 졸린. 계속해서 무슨 시 어떤 시도 합쳐서 졸린다. 난 졸린다. I'm sleepy. 그 다음에 how about은 누구누구는 어떻니?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you가 왔으니까 너가 왔으니까 너는 어떻니? How about you?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냐고 물어볼 때 쓰는 게 how about you다.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자신이 어떻다는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지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hungry. How about you? I'm tired. How about you? I'm happy. How about you? 난 행복한데 넌 어때? 난 배고픈데 넌 어때? 난 졸린데 넌 어때?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네, 근데 나는 안 졸린데. 그렇죠. I'm not sleepy. 네, 난 졸리지가 않아요. 난 졸리지가 않아요. 뭐라고요? I'm not sleepy. I'm not sleepy. I'm not sleepy. 낫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sleepy 하면 난 졸리다 이런 말이네요. 이렇게 하면 난 졸리다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졸리지가 않다. 그럼 난 피곤하다는 뭐였죠? 난 피곤하다. I'm tired.
I'm tired. 그럼 난 피곤하지 않다는 걸까요? It's I'm not tired. 똑같은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시 앞에 not을 넣으면 어떻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자 문제는 hungry, tired, sleepy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thirsty도 있네요. thirsty가 뭐죠? thirsty? Thirsty. 그렇죠. 목마른이죠. thirsty. th가 스 소리 내죠. th가 스. 그다음에 ir이 r이니까 thirst. t. 쓸수 있어야 되죠. thirsty 이제. 그니까 그다음에 hungry. 몇 가지 소리가 뭘까요? 헝이죠, 헝. ng가 뭐가 된다 했죠, ng가. 된다 했죠, 유는, 유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뭔데? 유. 그새 또 까먹었죠? 유, 우, 어였죠, 유, 우, 어. 유는 유, 우, 어. 여기서 누구를 했어요? 그쵸, 어 됐죠. h는? 합치니까 헝이죠, 헝. 근데 G가 또 무슨 소리, 그 소리도 할수 있으니까 여기 헝그, 그다음에 R 소리 R, hunger, hunger. Y가 이 소리에서 합쳐서 V가 됐죠, hungry, hungry. 그러니까 그다음에 sick도 보이네, sick. sick은 뭐죠, sick? Sick. 어? 그렇죠. 아프니까 아픈 Sick. 식대라고 네가 짱이야? 오, 일등 먹었네. 어? 2560이었는데 장님이 이기려고 하니까 4500. 그 다음 How about은 무슨 뜻이었죠? 문제가 뭐뭐는 어때? How about? 그래서 넌 어때가 뭐였어?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소연아, 소연이 공부를 하면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멍하니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숙제 내가 여태까지 오제를 안 냈다고 선생님이 막 써놨는데, 어떻게 알고 또. 한꺼번에 다 들고 왔네.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썼는 건 취소. 알겠습니다. 자, 시험 마주, 예, 안녕히 가세요. 시험 마주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책은 다 됐으니까, 책은 다 끝냈으니까 7하고 8, 아니 8 다시 한번 보고 뭐 8이 지금 선생님 책이 보니까 8에 너무 틀린 게 많았어, 서연아. 그렇습니까? 서연 잘 책을 다시 보고 공부해도 되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8 들어가서 다시 공부해도 되고. 알겠습니까?